네, 안녕하세요. 일반생물 실험 6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과제가 이제 사이언스 다이렉트 또는 구글 스칼라에서 내 명제 10개에 맞는 논문 수집을 하고 레퍼런스 달고 하는 거였는데, 많은 분들이 잘 해주셨고요. 몇몇 분들은 제출 안 하신 분도 계십니다.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이 이제 명제가 무엇이냐라고 질문했어요. 명제가 이런 거죠. 뭐, 내가 하고자 하는 말에 대한 뭐 주장이나 어떤 그런 사실을 가장한 이야기들, 그래서 뭐 주어와 동사로 끝나는 그런 것들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 근데 뭐 나는 뭐 내가 사과를 먹는다, 뭐 이런 거는 사실 이거는 그냥 행위에 대한 말이고, 명제라는 거는 어떤 객관적인 걸 말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어린이들이 어른보다 더 빨리 뛴다,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어린이 치아가 어른 치아보다 더 충치에 민감하다. 그 다음에 어른들이 충치에 걸렸을 때 어린이보다 더뭐 고통을 많이 느낀다, 뭐 이런 걸 가지고 명제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아마 명제라고 해서 뭐 구글 같은 데 쳐보시면은 많이 알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하셨고, 명제 10개를 선정하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를, 그다음에 레퍼런스를 달고 엔드 사변을 찍으라고 했는데, 좀안 좋은 예 같은 경우는,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명제에 대한 그런 게좀 없었던 것 같아요, 정의가. 그래서 스펠링 틀린 것도 있었고, Children are vulnerable to tooth decay. 이거는 명제라고 할수 있죠. 근데 Children like sweet, 뭐 이것도 할수 있는데, 그다음부터 약간 이제 힘들어졌나 봐요. Tooth decay treatment, 이거는 명제가 아니지. 이거는 그냥 단어일 뿐이고, 이거와 관련되게 하려면 뭐 Tooth decay treatment has many choices, 뭐 이렇게 하면 이제 이게 명제가 되겠죠. Many choices가 어떤 게 있느냐에 대해서 레퍼런스 달면 되는 것들이고, 그 다음 이런 뭐 tooth movement, 이렇게 한 단어로 끝나는 거는 명제가 아니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My brother has a broken tooth, 이거는 명제가 아니죠. 이것도 이제 내 오빠나 형이 뭐 치아를 망가뜨렸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뭐 인용을 하거나 그런 내용은 없잖아요. 어떤 뭐 사실에 대한 그런 기사거리가 될 테고, 네.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기사를 쓴다고 생각했을 때그 기사에서 이게 뭐 진짜 가짜 기사인지 진짜 기사인지에 대해서 인용을 잘 해야겠죠. 이 인용이 뭐 유튜브 인용이다, 이런 거는 좋지 않은 예고, 예를 들어서 뭐 신뢰할 만한 정보기관이라든지 신뢰할 만한 논문에서 나온 것들에 대해서 보고서, 논문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게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명제라는 거는 이제 어떤 기사거리로 삼을 수 있는, 기자가 돼가지고 어떤 사실을 말하고 할 때, 국민들한테, 아니, 여러분들이 이제 치과의사가 돼가지고 환자한테 이야기를 할 때, 거기에 대해서 어떤 뭐 가정이나 어떤 생각, 그런 거에 대해서 그냥 나의 의견이 아니라 내 의견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것들을 달아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좋은 예는 이와 같이 뭐 fluid juice affect the teeth, 뭐 어떻게 affect 하느냐, 뭐 teeth decay, 뭐 이렇게 뭐 충치에 뭐 positive하게 affect 하느냐, 이런 것들을 하면 좋겠죠. 근데 여튼 이런 식으로 좀 문장이 되는 것들이 좋은 것 같고요. Sugar make dental caries, 뭐 이런 것들도 좋은 예가 되겠죠. 그다음에 smoking adversely affect oral health, 이런 식으로 뭐 positively adversely, 이런 둘다 표현할 수 있죠. Fluoride dentifrice is good for teeth, 이런 것도 될수 있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뭐 치과에서 됐을 때 어떤 식으로 환자한테 얘기할 것이냐에 대해서 말하는 명제가 좋은 건데, 그런 건 명제는 좋아하는데, 여기는 이제 레퍼런스 브라켓에 안 달았어요. 가로가 없어가지고 이게 좋은 예라고 제가 썼지만, 명제는 좋았지만 엔드노트를 달지 않았다. 네, 그래서 또안 좋은 예가 될 수도 있겠네요. 이와 같이 하는 거 원했죠. 네, fluoridation of water is laid with tooth decay. 이것도 뭐 정확히 뭐 tooth decay 어떻게 laid 돼 있다, 뭐 positively냐 뭐 negatively냐, 이런 거 표현하면 더 좋을 것 같고, 명확하게. 이렇게 하면 좀 모호하잖아요. 이게 좋은 영향이냐 안 좋은 영향이냐, 아니면 뭐 그런 것들. 물론 뭐이 자체가
불소화라고 하는 물에 불소를 넣어주는 게 투스텝에 영향을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자체가 큰 명제가 될 수도 있고, 뭐 작은 명, 큰 명제 말고 좀 세세 명제로 따지자면은 여기에 뭐 파지티브냐 네게티브냐를 말해주면 좋겠죠. Second hand smoking makes more dental problem. 이런 것도 괜찮은 명제가 되겠죠. Vitamin B decreases occurrence of aphthous stomatitis. 이것도 매우 좋은 명제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게 정말 명찬이가 좋은 예를 해줬던 것 같습니다. 레퍼런스 잘 달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엔드노트 레퍼런스 한 것을 보게 되면은 이분 같은 유나 같은 경우는 잘 달아놨는데 이게 아마 저널 텀리스트 적용을 안 한 것 같아요. 보시면 저널 오브 트래블 메디슨 이런 식으로 다 페디아틱 덴티스트리 다 풀네임에 써있죠. 제가 하던 대로 덴탈 머티리얼스를 저널 텀리스트를 적용을 하고 덴탈 머티리얼 클릭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고요. 아마 이런 식으로 이제 에볼루션 오브 피지올로지, 사이콜로지, 뭐 프론티어 엔도크리니얼로 이렇게 좀 줄어든 이게 약자 약어 형태로 저널 나오게 될 텐데 그러지 않고 저널 오브 아메리칸 덴탈 어소시에이션 풀네임이 나온 거 보게 되면 저널 텀리스트 적용을 안 한 거고 앞에 그 누나 같은 경우는 재서연 같은 경우는 잘 텀리스트 적용을 잘 하고 덴탈 머티리얼 적용을 잘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주 할 거는 이제 카피킬러라고 해서 이제 표절의 기준이 표절 검사 인용 사용법에 대해서 공부해 볼 거예요. 네, 그래서 표절이 여러분들이 막 논문 쓰게 될 때 매우 조심해야 될 것 중 하나죠. 요새는 표절 검사를 안 하고 되면 표절이 걸려 있으면 아예 논문이 채택이 안 되고 논문 서미션 단계, 제출 단계에서 아예 거절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좋은 결과를 만들었는데 레지던트를 하시든 아니면 과학자가 되시든 논문을 쓰고 이걸 인용을 잘 해야지만 표절이 안 걸리고 인용을 잘 못하거나 인용 없이 인용 표시 없이 인용하게 되면 그게 표절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에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우리 당국대학교에서는 카피킬러 캠퍼스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학위 논문, 석사, 박사 학위 논문이나 연구 논문에 대해서 이런 표절이 있냐 없냐를 검사를 하고 그 다음 제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특히 석박사 논문 같은 경우는 표절 검사를 통해서 표절 그 퍼센테이지가 몇 프로 이하가 돼야지만 검사 제출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인용 또는 표절에 대해서 매우 관심이 많죠. 그래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단국대학교 카피킬러라고 치시면 구글에 이렇게 나오고요. 클릭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수석계 로그인. 저희 단국대는 제가 이번에 알아보니까 한 1,800만원 1년에 그 정도 가격으로 구독을 하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모두 학번만 있으면은 이걸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학번과 비밀번호 치시고 로그인하시면 되고요. 원래 돌아오죠? 네, 그만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표절에 대한 그런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여기 보시면 수강신청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보다는 더 전문가인 사람 교수님께 연구 윤리의 이해와 바람직한 연구 수행을 위한 표절 이해와 올바른 인용 이거를 수강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육 목적 이인재 교수님께서 이제 강의해 주실 텐데 그래서 진도와 정답률을 잘 하셔야지만 그래서 표절 중복 게재 저자 표시 이렇게 세 개의 강의를 추가적으로 수강하는 것을 권장하고 강의를 하시면 돼서 이거 강의를 하신 다음에 들으신 다음에 마이페이지에서 이수증 발급하셔서 오늘의 숙제인 이수증 발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수강을 하나씩 하시면 되고요. 제가 수강하던 거라서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강하고 퀴즈 풀고 수강 퀴즈 수강 퀴즈 하셔서 첨부조사까지 하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어떤 게 표절이고 어떤 게 표절이 아니다 어떤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그 논문 결과에 대해서 아마 6단어, 5단어라고 하는데 그 단어를 가지고 와서 카피 페이스트 하는데 인용부호를 달면 뭐 이건 표절이 아니고 인용부호 없이 가지고 오면 카피 페이스트 하게 되면 표절이 되고 그 다음에 같은 인용을 하더라도
얘를 뭐 똑같은 문장을 쓰느냐 아니면 좀 패러프레이징 하느냐에 따라서 표절이고 표절이 아니고가 기준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고 내가 논문 쓸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이 내용도 이제 제가 기말고사를 디자인하고 있는데 그때 여러분들이 이런 표절에 대한 것들을 잘 피하면서 논문 같은 거를 쓸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 과제를 드릴 테니까 기말고사 정도로 그래서 잘 수업을 하시고 수상증을 발급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수강을 하신 다음에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카피킬러에 들어가시면 제가 올려놓을 텐데 이 카피킬러를 이용하셔서 여러분들이 아이고 여기 보시죠. 그래서 일단 사용 매뉴얼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거 보신 다음에 어떻게 카피킬러를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여러분께 문서 업로드를 하나 하게 할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분들께 하고자 하는 제안은 카피킬러를 이제 들어가 보셨고 수강 이렇게 로그인 하신 다음에 수강 증명서를 수강하신 듣고 바람직한 연구 수행을 위한 표절 이해와 올바른 이용에 대해서 수강하시고 구글 클래스에 증명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시험을 해봐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 식약처의 치과의료기 가이드라인이라는 문서가 많이 있어요. 이게 무엇이냐면 식약처는 이제 우리나라 저희 치과에 쓸 수 있는 모든 재료 그걸 이제 전문용어로 치과의료기기라고 하는데 치과의료기기를 인허가를 할 때 어떤 기준에서 인허가할 것인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이드라인에 맞게 실험 방법을 하고 이 재료에 대해서 식약처에 허가를 해주면 우리가 치과의사가 환자한테 쓸 수 있는 것들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기준격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목록 이런 거 보셔가지고 들어가셔서 뭐 여러 가지가 쭉 있죠. 그래서 뭐 꼭 치과 재료도 괜찮고요. 사실 뭐 치과 재료가 아니더라도 뭐 이런 식으로 뭐 인공 심장 판막의 성능 평가 시험 방법 이런 걸 클릭하셔서 다운을 받습니다. 다운을 받아서 파일을 열어보시면 엄청 길게 가이드라인이 쭉 있어요. 민원이 안내서라고 하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재료를 만들어서 몸에 넣고자 했을 때 식약처 허가를 받아야 하잖아요. 그 허가를 제출하는 사람이 민원인이죠. 그래서 쭉 해가지고 이 가이드라인 같은 경우는 어떤 방법, 국제 기준, 뭐 인공 심장 판막이라고 하는 그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하고 어떤 규격이 있고 보통 우리가 ISO 기준 규격이나 FDA 가이드라인, ASTM이 아메리칸 스탠다드 테스팅 뭐 메소드 이런 거거든요. 미국의 뭐 어떤 기준 규격이나 FDA, 미국의 후생성, 미국의 식약처 가이드라인, 그 ISO 국제 규격 등을 참조하여서 이거를 우리나라에서는 인공신장 판막에 대해서 어떻게 성립평가를 하고 합격을 시킬 것인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공신장 판막을 만들게 되면 여러분 실험자로서 이걸 만든 다음에 식약처 허가를 받아서 판매를 해야 하잖아요. 그럴 때 이러한 물리화학적 특성, 기계적 특성을 참고하여서 평가를 하고 이 평가 결과가 어떻다라고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제출하시면 식약처에서 아 그래 이러이러한 결과에 따라서 이게 합당한 재료인가 아닌가를 판단하고 허가를 내주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절차를 갖는 게 가이드라인이라고 하고요. 이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여러분들 다운을 받으시고 어느 건 상관없어요. 다운 받으시고 네, 그 다음에 구글 카피킬러를 통해서 이제 검사하게 됩니다. 검사하신 다음에 상세 결과 확인서를 업로드를 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카피킬러를 하시면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표절률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 검사 이게 전체 문장, 동일 문장, 의심 문장 있고 의심 문장에 특히 조심해야겠죠. 의심 문장을 클릭하신 다음에 이 파란색과 비교 문장, 비교 문서에 대해서 어떤 문서에 어떤 문장과 똑같이 나온지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표절이냐 표절이 아니냐에 대해서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결과 중에서 상세 결과 확인서에 대해서 다운을 받으시고 이거를 제출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한번 제가 간단히 해보면 카피킬러 어디 갔죠? 네. 자 문서 업로드 하시면 검사명 뭐 연습 1 그래서 검사 문서는 뭐 검사 이게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특정한 문서를 비교하고 싶다 하시면 비교 문서를 클릭하시고 문서를 올리신 다음에
그 다음에 다음번에 검사 문서를 해가지고 뭐 당국대학교 사형대 비교 문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내가 올린 문서 이렇게 선택을 하면 여러분들이 내가 올린 것과 그 다음에 현재 내가 과거에 올린 것과 현재 올린 거 이렇게 해서 비교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어쨌든 현재는 검사 문서로 선택하게 되고 유형은 뭐 여러분 선택하시면 되죠. 저는 뭐 이거가 되겠죠. 그 다음에 파일 전부를 하는데 파일이 어디 갔나? 다시 한번 다운을 받아볼까요? 다운을 받아서 화면에 놔두고 네. 그 다음에 여기서 얘를 올려줍니다. 그리고 이제 검사 설정이 뭐 카피킬러 DB는 꼭 설정하셔야 되고 비교 범위가 현재 첨부 문서가 될 테고 뭐 내가 올린 게 있다 그러면 내가 올린 것도 해도 되고 뭐 선택해서 올린 것 중에서 제가 뭐 과거에 올린 걸 선택을 하면 내가 이거와 비교를 할 수도 있겠죠. 네. 아니면 사용자 검사 문서 뭐 비교 문서 뭐 이런 것도 뭐 여러분들이 공부해 보시고 클릭할 수 있고 일단 기본적으로는 카피킬러 DB와 비교하시는 게 맞죠. 그 다음에 출처가 표시되어 있으면 제외한다. 법률 내 성경 포함 문장은 제외한다. 복지 참고 문헌은 제외한다. 라고 하시는 게 올바른 거고 보통 이제 6 어절 이상 한 문장 이상 일치하는 거를 표절 기준으로 삼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를 더 심하게 할 수도 있고 더 유하게 할 수도 있고 하는데 보통 이 기준은 검사 가능해서 표절 검사를 시작하시면 네. 그래서 이렇게 시간이 좀 걸리죠. 그래서 뭐 새로 고침을 쭉 몇 번 누르시다 보면 결과가 나올 테고 제가 과거에 한 결과를 보게 되면 표절률이 13%로 나왔어요. 13%로 나왔는데 그래서 이 기준이 있고 검사를 보기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뭐 제가 정했던 건 치과 수복 재료의 향후 사용 가이드라인이었는데 여기서 전체 문장이 아니라 동일 문장 같으면 이제 이런 것들은 뭐 과거에 같은 동일 문장이 나오는 것이고 우리가 주의할 거는 의심 문장을 봐야겠죠. 의심 문장을 봐서 이게 현재는 뭐 인용이 안 돼 있다고 하는데 사실 이런 거는 인용할 필요가 없는 것들이죠. 그런 그냥 아웃라인이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이런 문장인데 이 문장이 과거에 어디서 따왔다 라고 하게 되면 뭐 표절률이 나오고 이 표절률이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기에 이게 표절 이게 뭐 표절할 수밖 표절이냐 표절 아니냐 이런 것도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수강을 통해서 판단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표절이 여기 나온다고 해서 다 표절이냐는 또 아니에요. 왜냐면 뭐 우리가 약어나 그런 것들은 표절 이렇게 뭐 우식 경험 연구치 지수 이거는 한 단어인데 이거를 뭐 단어가 여섯 단어가 겹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이건 이제 표절을 아니라고 생각하고 뭐 이런 것도 국제적인 수은 저감화 동향에 발맞춰 효과적인 수은 감축 방안 이런 말을 우리가 뭐 이게 약간 어떤 명제라든지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상황 설명이라든지 그런 하다 보면은 단어 같은 문장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이 전후 문장 판단하셔가지고 이게 과연 표절에 맞는 거냐 안 맞는 거냐를 여러분들이 또 주관적으로 또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에 나온다는 게 다 표절인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걸 보셔가지고 이게 인용을 해야 될 것들인데 인용해야 될 명제들인데 표절 인용 뭐 부호가 안 달라있다라고 하면 표절로 의심될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뭐 사실 이 재료와 이 자료와 이 자료가 뭐가 우선이냐 만약 이게 제가 올린 자료가 우선이면은 얘가 표절이 아닐 수도 있고 뒤자료가 우선이 표절일 수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 판단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는 모든 보고서나 그 학교에 제출하는 그 논문 같은 경우는 이렇게 표절 검사를 하고 제출하게 되고 뭐 미국의 아이리그 같은 경우는 모든 검사를 모든 보고서를 다 표절 검사를 해가지고 표절이 걸리면 다 F로 준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와 같이 여러분도 이제 표절 검사에 대해서 이해와 이 표절이 맞냐 안 맞냐 이 표절을 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할 수 있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인용 출처 있는 뭐 이런 것도 있고 법률 성경에 나온 것도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검사 결과 다운로드해서 상세 결과 확인서를 보시면 이렇게 쭉 뭐 전체적인 확인서가 나오고 뭐 어디 DB를 통해서 쭉 표절률이 나온 다음에 실제로 어떻게 내가 이 문장과 비교 문서가 뭐다라고 쫙 나오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이걸 다운받으신 다음에 구글 클래스에 이거를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와 같이 이제 두 개를 하는 거죠. 표절 검사도 하시고 첫 번째 이제 표절 이해와 올바른 인용
과 관련된 수강을 하신 다음에 수강 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카피킬러로 아까 말씀드렸던 치과 의료 기기, 식약처 치과 의료 기기 가이드라인 또는 뭐 식약처의 어느 가이드라인을 다운 받으신 다음에 그거를 파일로 해서 카피킬러 검사 후 상세 결과 확인서를 업로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두 개를 하시면 표절이 무엇이고 표절을 내가 하나 안 했나를 검사할 수 있고 카피킬러로 그 다음에 나중에 보고서나 어떤 논문에 있어서도 카피킬러 검사를 통해서 내가 자이든 타이든 표절을 했던 것을 막을 수 있는 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6주차 과정